자, 청룡이입니다. 독화 2의 20이네요.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? 학교에서 있었던 일? 학교에서 있었던 일. 좋네요. My school life. My school life. My school life. Hey. I like to read. I like to read. I like to read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read의 뜻은? 읽다. 있다. 면 무슨 시예요? 하다시. 자, 하다시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건데요.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자, 뜻이 총몇 가지가 될수 있냐? 총네 가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. 원래 일단인데 투를 붙이면 첫 번째 읽는 읽는 것 거, 어떤지. 읽기. 오케이.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?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떻게. 어떤 어떻게. 그래서 나는 읽기를 좋아한다. 나는 읽는 것을 좋아한다. 질문 중에 몇 가지 질문 중에 어떤 무엇? 어떻게가 아니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.